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일 오늘 온라인 강연회 시향 및 복귀 그리고 종목 상담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동시 송출 중입니다. 자, 한 주간의 시향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코스피 종목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391로 지금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신고가 시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죠. 자, 그도 그럴 것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반기 윈도 드레싱인가 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6월 말이 반기 결산하는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펀드 매니저들이 반년 동안에, 그러니까 반기 동안에 실적을 이제 6월 말일자로 결정짓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월말에, 그러니까 월말 한 달간에 실적을 또 마감짓는 월말이라든지 반기 말, 그리고 연말 이럴 때는 웬만하면 큰 폭락이 잘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실컷 매매 잘 해놓고 월말에 많이 흔들려 버리거나 하면 수익률에 있어서 본인들은 그것이 본인의 모든 실적이 연봉과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 지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좀 월말이나 반기 말, 연말에는 그럼 수익률을 좀 지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큰 흔들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확률상.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외국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좀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아직까지 큰 흔들림이 나오지 않고 잠시 20일 깼으나 다시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그럼 먼저 수급을 좀 보자면요. 외국인이 비교적 사주던 물량을 중반에 좀 털어내고 기간은 매도 유지입니다. 그래서 한 1600억 정도 마이너스가 기간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그것을 좀 받아줬죠. 이러한 부분은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신고가를 강하게 가려면 이러한 두 개의 메이저가 동반 매수를 해줘야 상방 돌파 시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모습이 잘 나오고 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 역시 특히 반기 말 드레싱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초 저는 좀 흔들림을 예상하거든요. 20일 지키지 못하면 조정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자면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양봉보다 음봉이 비교적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20일 깼으나, 좀 들어 올려줘서, 그나마 다행인 모습인데, 자, 기간의 외국인이 공이 한 3거래일 동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이 다 받았죠. 코스닥주는, 개별주가 상당히 많이 있고, 개인들이 비교적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월말, 연말, 그러니까 반기말 드레싱으로 인해서 좀 잡아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밑으로 깨지게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조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선물 옵션 동향을 잠깐 보자면요. 선물 외국인이 지금 환매수해 주던 것을 좀 돌려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환매수해 주던 것을 다시 매도 쪽으로 좀 키우고 있었고요. 기간은 반대로 좀 매수를 좀 했었죠. 그리고 콜 옵션은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 좀 잡고 있던 것을 좀 걷어들였고요. 기관은 샀다 팔았다 큰 변동 없습니다. 풋 옵션은 반면에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좀 많이 잡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선물 옵션 동향을 그래프로 한번 보시자면요.
자, 먼저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의 그 기간을 한번 먼저 놓고 보자면요. 물론 만기일이 6월 둘째 주에 있었습니다만, 롤오버 시키는 이런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참고되실 겁니다. 자, 코스피, 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고, 기관은 던지주고 있고, 코스닥, 자, 외국인이 사주고 있고, 기관이 던지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던 것을 환매수를 좀 했으나, 이틀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매도 포지션 좀 늘어나가고 있죠. 기관은 반대로 큰 포지션 없다가 지금 이제 매수 쪽으로 조금 이제 다시 돌려내려는 모양이 좀 보이고 있고요. 자, 콜옵션 매도, 기관은 매수. 자, 풋옵션은 외국인 기관 매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종합해 보자면 기관 먼저 외국인부터 보자면 외국인은 콜옵션 매도하고 풋옵션 샀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방 포지션이거든요. 자, 외국인이 선물을 환매수하던 것을 폭을 이제 매도 쪽을 좀 늘리면서 콜을 환매수를 좀 해주고요. 풋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에서 현물을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칭으로 하방에 대한 포지션 조금 더 강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관은 선물 옵션 양매수 포지션 좀 잡고 있다가 이제 선물 쪽으로 약간 상승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 선물도 여전히 큰 포지션 변동이 없습니다만 외국인이 콜옵션을 매도를 줄이고 대신에 선물을 하방으로 좀더 강화했다. 자, 이런 부분들 조정에 대한 약간 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외국의 시장을 한번 보시면 다우존스를 보시면 20일 안착했으나 큰 음봉으로 깨버렸고요. 자, 도지입니다. 자, 이거 변곡점이거든요. 위로 가도 뭐랄 사람 없고 밑으로 내려와도 뭐랄 사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비교적 많이 흔들리고 있죠. 지금 60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자, 20일은 완전 깨버렸고요. 60일 지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깨진다면 이제 다우존스도 같이 60일권으로 조정 예상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좀 조정이 예상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독일의 닥스를 한번 보시면 벌써 조정이 좀 시작됐죠. 자, 60일을 지키고 있었으나 큰 음봉으로 깨버렸어요. 자, 120일까지 이제 터치하러 이제 가려는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제가 판단해 볼 때, 물론 월요일 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급이나 외국의 상황을 봤을 때, 조정이 조금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환율도 보시면, 자, 우리나라 환율이 저점을 이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고점 라인대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환율이 자꾸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단기적으로요. 이러한 부분도 주가에는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차손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환차손이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0원이라 합시다. 그럼 외국인들이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 달러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화로 바꾸겠죠. 그래서 1000원 주고 1달러의 가치가 있었는데 환율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일부 수출주에는 좋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로 되바꿔 나갈 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200원이라 칩시다. 1달러에. 그러면 예전에 1000원을 주고 돈을 환전을 했었는데 이제는 한국돈 1200원을 주고 1달러를 가져가기 때문에 20% 정도의 환차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자꾸 급등을 하게 되면 가만 있기만 해도 주가가 전혀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에 매도했을 때 외국에 그러니까 본토로 송금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환차손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빨리빨리 이제 팔아서 더 이상 환율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부분이 지금 조정을 좀 예상하는 지표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저번 주 말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시총 상위 종목은 하락을 좀 했었고요. 자, 이 부분이 시총 상위 종목이거든요. 시총 상위 종목은 잡아놓고 지금 중간에 있는 중대형주들을 조금 반등을 시켰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지수가 강하게 가기보다는 일단 또 조정이 예상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물론 순환매 형식으로 좀 돌아가는 것이 뭐 당연하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핵심 주도주권인 총액 상위 종목보다는 중대형주 위주로 지금 지수를 좀 잡아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방송을 좀해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추천주도 아니고요. 그 종목에 대한 폄하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 한번 더 고지드립니다. 자, 먼저 가상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는 삼성전자. 자, 지금 전고점 신고가 달성하고 난 다음에 모양이 좀 비교적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고가를 가게 되면 상승 방향으로 쭉쭉 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도지에 가깝게 지금 방향성을 크게 보이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좋다고도 할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지금 눈치 보기 장세이지 않나. 단기 급등 이후에 눈치 보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3개월 동안의 누적 포지션을 한번 보자면 기관 외국인들은 자 기관은 매도,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 그러나 개인들이 이제 사주고 있죠. 이렇다면 이 부분도 흔들림 나올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판단이 들죠. 나머지 부분들은 기관 외국인의 수급 상황보다는 차트를 좀 크게 해서 보기 좋게 한번 방송을 해보죠. 자, 현대차도 전고점 라인에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세는 크게 훼손되지 않았습니다만 강하게 20일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현대차도 조금 조정이 예상되죠. 15만 5천원대 잘 지지하는지 여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현대중공업. 자, 현대중공업도 20일을 단기적으로는 좀 깼습니다. 자, 그래서 60일 라인과 20일 라인에서 어떻게 모습을 보이느냐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현대건설도 여기 부위에서 벌써 추세가 좀 이제 깨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좀 관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제 중기 이동평균선들이 위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7,000 라인에 가면 저항이 예상되고요. 이 부분 어떻게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겠죠. 44,000원을 잘 지켜내느냐. 자, 이 부분이 현대 건설에는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뚜기 하락 추세 돌려내고, 자, 비교적 조정을 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카카오도 단기 하락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상승하고 지금 제법 큰 흔들림이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이런 부위에서 살수 있다 말씀드렸고, 자, 20일 근처 가면 한번 끊어내고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 부분 크게 틀리지 않았죠.
자, YG 엔터테인먼트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닥이 지금 흔들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이렇게 추세를 유지하면서 좀 가야 되는데,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들의 지지는 예상이 되나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지금 깨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것이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했던 개별주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볼까요? 자, NSN입니다. 자, 급락 50%까지 급락하고 난 다음에,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평선이 밑에 두 개가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의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본기를 좀 튼튼히 해야 된다 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보시면, 아,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니까 단기 반등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은 개별주기 때문에 시장과 별개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자, 여기 위에 있는 한 7천 6,500원대까지 반등 강하게 나와야만 그나마 재반등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 XM. 자, 마찬가지로 20일을 강하게 돌파해야 되나, 지금 20일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힘없이 무너진다면 다시 4,500원대로 밀리겠죠. 그 다음에 사이맥스는 여기 부위에서 상담을 했었는데, 자, 추세 20일 깨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모습에서는 가장 양호하죠. 자, 만약에 고점 돌파 시도 나오면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흔들림이 약간 있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가지수박계님, 어서 오십시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저번 주에 종목 상담했던 종목들 제가 복귀하고 있으니까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자, SK 이노베이션 여기 부위에서 매수하셨다 했습니다. 자, 20일 인근에 가면 저항 예상되기 때문에 상승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 내고 넣으시고, 매수 타이밍이 좀 빨랐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도 이 하방을 잘 튼튼히 지켜내면서 단기 박스권 제가 예상했거든요. 박스권 이탈하지 않고 지금 그래도 지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박스권 상단 16만 천원 정도에 까지는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는 모양이 일단 됐죠. 제법 양봉이 크게 나왔으니까요. 거래가 좀더 섰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죠? 자, 단기 박스권 유지, 아직까지 그대로 전략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15만 5천원 깬다면 단기적으로 끊고 넣는 게 좋겠죠. 손절 라인은 15만 5천원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위에서 사셨기 때문에, 자, 위에 이평선들이 있죠. 그래서 매수의 포인트가 좀 빨랐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위로 올라가니까 자꾸 부딪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원봉 이후에 윗골이 달면서 지금 밑으로 여차하면 빠질 모양이거든요. 28만 5천원 정도까지도 밑으로 열려 있습니다. 여기가 30만원대인데, 30만원대 지지하지 못한다면 밑으로 열려 있으니까 이것 또한 반등 나오면 매도가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자, 두산중공업 여기 22,500원대에서 매수하셨던 분, 제가 무조건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올라갔습니까? 자, 반등해도 매도, 밑으로 깨져도 매도로 했거든요. 타이밍이 잘못됐거든요. 자, 모든 이평선 다 밑으로 돌려내는 강한 음봉, 완전 역배열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개 발악하고 약간 들어올렸으나 또 밀리지 않습니까? 5일선에서 저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비교적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21선까지도 반등이 잘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만약에 장이 흔들리면 밑으로 저점 깨는 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원개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매수 타이밍이 아닐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반등 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죠. 그 다음 필룩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시긴 했으나, 자,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분이 손절은 하셨습니다. 반등 역시 잘 나오고 있지 않죠? 이런 봉이 아주 큰 의미가 있는 봉이거든요. 이평선을 다 깨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가봤자, 반등해봤자 여기서 다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지금은 매수의 타이밍이 전혀 나오지 않는 종목입니다. 자, 바른손 마찬가지로 여기 부위에서 사셨다 하셨는데 완전 역배열에 시장에서 완전 소외되었고 거래도 없고 옆으로 질질질 지금 이제 밑으로 더 하락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죠. 역시 반등 어렵다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화장품. 한국화장품 여기 부위에서 사셨는데 지금 60일을 깨려는 모습이죠. 강하게. 자, 이것 또한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내일 강하게 반등 시도 안 나온다면 손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갑을메탈 여기 인근에서 사셨다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평선 단기 급등 후에 자 만약에 사시더라도 뭐 이런 부위에서 돌파할 때 사셔야 되는데 완전 꼭대기에서 물리셨거든요. 자, 그래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반등 나와도 다시 밀리죠. 자, 계속해서 여기 부위를 만약에 지지를 좀 강하게 하려 한다면 3,000원대까지 반등은 볼수 있겠으나 만약에 세게 밀려버리면 전저점대 지금부터 한 500원 정도 더 빠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상당히 손실이 예상되니까 이것 또한 반등 시 매도. 그 다음에 이평선 깨고 내려갈 때도 매도 의견 드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저번 주까지의 시황과 다음 주에 시황 예상 제가 말씀드렸고요. 종목별로 제가 저번 주에 상담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복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질 수밖에 없는 님의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동시 녹음 중이기 때문에 한번 끊고 새롭게 방송 시작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녹음만 끊는 겁니다.